이 신사임당의 간곡한 부탁을 들은 남편 이원수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 근데 아픈데. 정신 차리겠다 해야죠. 네, 남편 이원수.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면서 아내 신사임당의 의견에 극구 반대합니다. 아, 이 사람. 자신의 말에 반대하는 남편 이원수를 보고 신사임당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원수의 말문이 턱 막힐 때까지 조목조목조목 남편의 의견을 반박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미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다시 장가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의 재혼을 강력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와, 아유. 그런데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운명을 예감했던 걸까요? 와. 신사임당은 남편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은 1551년 5월 17일 48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 이원수는 유언이나 다름없는 신사임당의 간곡한 부탁,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원수는요, 신사임당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분이 난 그 여인 권씨를 드디어 처부로 드립니다. 와, 와, 역시. 아니, 이원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까지 합니다. 아, 최악이다, 최악이다. 아유. 사실 양반과 남자가 첩을 드리는 건 뭐 조선시대 예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를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첩을 드린 아버지 이원수를 바라보는 그 자식들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저, 아, 자식들이 있는데 또. 게다가요, 신사임당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선은 이원수의 첩 권씨와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싸웠을 정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또 다른 아들 율곡이는 애정을 담아서 가족들의 삶에 대해 긴 글을 참 많이 남겼거든요. 그런데 율곡이가 애정 어린 글을 남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원수였습니다. 아유, 얼마나 미웠던 거야.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봤던 율곡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적은 글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완전 이해돼요. 맞습니다.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신 뒤 남긴 글에 아버지를 짧게 언급한 것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와 관련된 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사임당이 사망하고 10년이 지난 1561년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신사임당이 사망하고 108년의 시간이 지난 1659년 잊힐 줄 알았던 신사임당의 이름이 다시 조선에 널리 알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누군가가 쓴 글 때문이었습니다. 보시죠. 사람의 손으로 그렸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자연스럽고 인력이 범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을 적은 사람이 바로 조선 후기학자 송시열입니다. 자, 송시열은요, 조선왕조실록에 무려 3,000번 가까이 와.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당대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런 송시열이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우연히 보고 신사임당의 그림 실력을 극찬하는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로서 신사임당의 천재성을 높게 산 것처럼 보이시죠? 네.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송시열이 남긴 이 글. 이 글 속에는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칭찬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죠? 그거를... 다음 문장 보시죠. 마땅히 그가 율곡 선생을 낳으심이 당연하다. 송시열은요,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 이의 학문과 사상을 이어받은 율곡학파의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의 그림을 보니 과연 자신이 따르는 율곡 이의를 낳을 만하다라고 칭찬한 겁니다.
결국 조선 초기 화가 신씨로 이름을 날리던 여인 신사임당은 송시열에 의해 뛰어난 능력을 가진 화가 신사임당이 아닌 율곡의 어머니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후 신사임당은 예술가보다는 어진 어머니를 뜻하는 현모로 널리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 저희가 신사임당 하면 율곡의 어머니. 그렇죠. 제일 기억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사임당의 현모양처 이미지는요, 1960년대 다시 한번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에는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훼손된 그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재건을 위해 여성들의 힘을 동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다시 한번 신사임당이 소환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확고히 자리 잡은 것, 그게 어떤 이미지다? 현모양처. 현모양처 이미지. 조선시대의 신사임당은요, 현모양처라는 틀에 가둬두기에는 너무나 큰 사람입니다. 현모양처라는 색안경을 벗어버리면요, 여자가 자신의 꿈을 펼치기 어려운 조선시대에 당당히 예술 활동을 이어가면서 재능을 펼쳤던 한 예술가를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신사임당을 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